우리 헌법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유독 재벌 총수의 재판에 있어서만 그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 사법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들은 그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우리 국가에 있어서 이 사법 질서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만 유독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것들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시 정경유착의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호출하면 재벌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재벌 대통령이 먹으라고 그러면 오뎅을 먹는 이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뎅만 먹을 리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아마 다시 국가 권력에게 재벌들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혜택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이고 이런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서 엄벌하는 판결이 있어야만 다시는 이와 같은 정경유착의 패습들이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정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이 불법적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체인 불법 합병에 대해서는 이런 부차적인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있었던 것만큼 그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실형의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맞게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